Tu prends le large, tu veux me voir. 연기자 이영애는 아름답다. 연기자로서 그녀에 대한 평가는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이영애가 아름답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사진 촬영을 위해 천사로 분장한 이영애. 순수하고 맑은 천사의 이미지에 그녀만큼 어울리는 사람이 있을까? 비록 피를 꽂아 옷에 고정시킨 가짜 날개지만 하얀 날개 옷을 입은 영애는 금세라도 하늘로 날아가 버릴 듯한 천사 그대로의 모습이다. 조금은 쌀쌀맞고 차가워 보이고 왠지 두더해 보여서 푸근한 구석단 얻는, 그래서 쉽게 말을 붙이기 어려운 사람. 이영애의 첫인상은 그렇다. 하지만 만약 그쯤에서 이영애에 대한 느낌을 정리해버린다면 그건 그릇된 일이기 쉽다. 한 사람을 외모만으로 판단하는 건 위험한 일. 외면에서 풍겨지는 분위기와는 다른 많은 것들이 이영애의 내면에 숨어있다. 지금부터 우리는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이영애를 만나려고 한다. 아침 8시, 당장을 깨우는 어머니의 목소리로 영애의 하루가 시작된다. 영애가 일어나기를 기다렸던 건 어머니뿐만이 아니다. 강아지 오찌리가 갓 잠을 깬 영애에게 아침 인사를 하러 왔다. 조금만 더 자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매니저와 코디네이터가 벌써 집에 와 있다는데 늦잠을 부릴 순 없다. 오늘은 드라마 에드버킷의 녹화가 있는 날. 의정부에 있는 스튜디오까지 시간에 맞춰가려면 서둘러야 한다. 하긴 영애는 집을 나서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외출 준비라고 해야 세수하고 옷 갈아입으면 그뿐. 여러 해 동안 화장품 광고 모델을 했지만 정작 평소엔 화장을 거의 하지 않는 영애. 화장보다 중요한 건 고운 피부고 피부에 제일 좋은 건 청결함이라는 원칙을 잘 지키는 셈이다. 영애는 올해 27살. 어리다고는 할 수 없는 나이지만 부모님께 물려받은 하얀 피부 덕분에 나이보다 훨씬 뽀송뽀송해 보인다. 요즘은 드라마 촬영에 겹쳐서 무리를 했더니 얼굴에 뾰루지가 몇 개 돋아서 신경이 쓰인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끼기 시작한 안경을 대학 다니면서부터는 컨택트렌즈로 바꿨다. 시력이 나빠지니까 이렇게도 불편한 것을 꼬마 때는 왜 그렇게도 안경을 끼고 싶었을까? 영애를 깨워놓고도 어머니의 손길은 쉴 새가 없다. 영애가 오늘 하루 동안 먹을 도시락을 챙겨주시는 것이다. 정이 많으신 어머니는 당신 딸 먹을 것만 달랑 넣으시는 법이 없다. 간식에다 과일까지 항상 주변 사람들 목까지 넉넉하게 싸시다 보니 영애의 도시락 가방은 늘 웬만한 귀족이 가방만 하다. 오치라! 오치라! 오치라 어디 갔어? 오치! 오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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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애가 부르면 오치라는 어디에 있다가도 곧 달려온다. 맨 얼굴에 립스틱을 발라주면 몸 단장은 끝. 나갈 준비를 다 했다고 집을 나설 수 있는 게 아니다. 아무리 시간이 모자라더라도 피해갈 수 없는 순서가 영애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빨리 먹고 가야지. 야, 뭔가 또 뭐야. 계란 이거 하고 뭐 이러면 안 돼.
아픈 거 없지? 영애가 빈 속으로 나가는 걸 허락하시지 않는 아버지는 오늘도 영애를 식탁에 앉히신다. 시간이 없다는 핑계는 아버지에게 통하지 않는다. 아예 매니저와 코디네이터까지 함께 아침 식탁에 앉히셨다. 전화나 핸드폰으로 위로 오빠만 둘이는 영애는 부모님이 늦게 보신 막내 딸이다. 자상하시지만 보수적이고 엄격하신 부모님 밑에서 자란 영애는 수입을 모두 아버지께 갖다 드리고 용돈을 받아 쓴다. 그날 그날의 촬영 스케줄까지 모두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요즘 보기 드문 딸 영애. 다시도 한 게 아니라 오빠 왔다 왔어? 아침에 왔어. 밥 먹어 갔다 왔냐? 그리고 이제 내가 아파가지고 저번에 이사하고 다들 뭐 치우지도 못하고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이걸 보고 또 도청 얘기해가지고 옛날 저 도마도 주시고 알아줬지? 그래도 위를 피우면 안 되니까 이사. 그걸 안 써야 돼가지고 나도 그냥 걱정돼서. 그러니까 이따가 없으니까. 엄마가 필요하더라. 그래도 그냥 맨날 맛있는 거 싸주다가 없잖아. 그래도 엄마가 그냥 어디 보니까 그냥. 영애네가 이 집으로 이사온 지 겨우 며칠. 어머니는 괜찮으시면서도 딸이 뭉쳤날까봐 걱정이시다. 그래서 먹는 거니까 도마도 좋은 거니까. 옷을 정리해야지. 정리하지 않으면 입을 게 없어. 맨날 똑같이 입고 해야 돼. 아들에서 옷이야. 아직도 어머니야. 엄마도 그랬을 때는 사람 사서도 그렇고 몰래 집어넣듯이. 커튼도 빨라야지 이거. 커튼도 내일 모레 하도 안 되고 이제 내가 정신이 조금 나니까 내가 해야지. 난 시키도 안 돼. 우리 약 먹어. 약을 내가 몇 곡을 먹었는데 하루 한 번 먹어. 병원 안 가도 돼? 두 번 먹어. 병원 안 가도 되었나? 병원 한 사흘 갔다 왔습니까? 응? 사흘 갔다 왔으니 조금 정신이 나니까 좀 이만했지. 많이 맞았어? 얼굴이 좋아졌다 엄마. 어떻게 내려놔봐. 내려놔봐. 일로 와봐. 원만하지가 않아요. 뭔말 하면 될수 있으면 좋게 그리고 긍정적으로 편안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그러는데 사람들하고 이렇게 막 다 이렇게 왁자지껄하게 어울리고 그러는 편은 또 못 되는 편이고 그리고 너무 생각을 많이 해요. 너무 심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창밖을 보고 있으면 사람들이 무슨 고민이 그렇게 많냐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있는데 그리고 편안한 일을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걸 너무 깊게 생각하니까 저한테 해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즘엔 성격을 많이 고치려고 노력해요. 미니 시리즈 에드버키 출연자가 모인 분장실. 영애가 이 드라마에서 맡은 역할은 은지. 법률사무소에서 비서로 일하다가 나중엔 사법고시에 합격해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는 여성으로 드라마의 초반은 아직까지는 비중이 적지만 이야기가 전개될수록 극적으로 변화하는 매력적인 역할이다. 이번 시험은 대상 안 쳐. 야, 하나 어린이집 가는 거 있었어? 그 시험이야? 성윤아가 일껏 어렵게 외운 대사가 쓸모없어졌다. 본인은 당황하지만 주위에선 재밌는 모양이다. 법정 드라마인 에드버킷이지만 실제의 법정은 촬영 금지 구역이다. 따라서 법정실은 모두 세트를 이용해야 한다. 재판 장면의 녹화가 시작됐다. 영애는 재판을 방청하는 역할. 방청 속에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면 되는데 무슨 연기가 필요하냐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냥 말없이 앉아있는 장면도 연기자가 처한 상황과 감정에 따라 무수히 그 경우가 달라질 수 있는 법이 아닌가. 대사가 없다고 해서 방심해서는 안 된다.
방청석에 앉아있되 이영애 관은 드라마 속의 은지로 변해서 앉아있어야 하는 것이다. 하나도 놀랄 일은 아닙니다. 그렇게. 누가 피해자들이 윤건을 당했을 무엇인가를 하는 연기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연기가 더 어렵고 튀는 역할보다 무난하게 묻히는 역할이 어렵다는 것을 영애는 요즘 실감하고 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뭐예요? 김치찌개요. 김치찌개요? 그때 그 메뉴 맛있더라. 그 떡볶이 같은 거. 영애는 겉보기와는 달리 입맛이 까다롭지 않다. 그렇지 않아도 얘가 아니면 거기 내려가서 먹을까 그랬는데 그랬어도 못 먹을 뻔했다. 바쁘셔가지고. 식사시간은 수저를 넣고 반찬을 나르는 일은 영애에겐 몸이든 습관과도 같다. 매사에 깔끔하신 어머님의 가르침 덕분이다. 우리 영애는 너무 여자다워. 녹화사에 잠깐 비는 시간 영애는 짬을 하면 이렇게 소풍을 간다. 소풍이라고 해봐야 차 안에 늘 싣고 다니는 자리를 야외에 깔고 앉으면 된다. 오늘은 스튜디오 앞 운동장 구석이 소풍 장소다. 이쪽으로 하더라. 난 이거 먹어야지. 또 있어요. 어머니가 싸주신 도시락 가방이 소풍에서 아주 유기나게 쓰인다. 그래 잘했어. 대추차인가? 단풍놀이 여기로 와도 되겠네. 너무 좋다 진짜. 사방에 다 조각사 했어. 가을은 영희가 제일 좋아하는 계절. 산에 가서 파란 하늘과 색색의 단풍을 마음껏 바라보는 게 영희의 요즘 소망이다. 그러나 일정에 쫓기다 보니 이렇게 잠깐씩 즐기는 짧은 소풍만으로 만족해야 하는 신세. 그래도 가까운 사람들끼리 사소한 일로 웃으면서 느긋해지는 이 순간에서 영희는 작은 행복을 느끼곤 한다. 아이, 먹을 땐 무치면 먹어. 눈에 안 보이잖아. 다시 씻는 것 봐. 어떻게? 물어봐, 돈을 물어봐. 자리를 잡은 지 10분도 되기 전 스튜디오 쪽에서 영애를 찾으러 온 모양이다. 드라마 녹화라는 게 항상 예전과는 조금씩 달라지게 마련이다. 들어가요, 촬영이요? 너무 좋다. 저기 있어. 연기라는 일이 원래 한 장면을 위해 몇 시간씩 기다려야 하는 작업이 아닌가. 초보 연기자 시절엔 영애도 그런 관행들에 익숙해지지 않아 애를 많이 먹었다. 이젠 기다림 자체를 즐기기까지 됐으니 연기를 하면서 영애는 참 많이 달라졌다. 집안의 막내인 영애는 어렸을 때는 활발하고 고집센 개구쟁이였다. 자라면서 그런 성격은 점점 내성적으로 바뀌었지만 수줍은 한편에는 표지 모델을 할 만큼의 끼도 있었다. 이영애가 대중들에게 알려진 건 대학 2학년 때 당시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홍콩의 영화배우 유덕화와 함께 광고를 찍으면서부터였다. 그리고 영애의 별명이 되어버린 산소같은 여자라는 화장품 광고 시리즈. 영애는 지금까지 화장품 모델을 8년째 해오고 있다. 나의 삶은 나의 것. 남매야, 피로라는 오빠가 대학 졸업 후 진로를 고민하던 영애는 결국 연기자의 길을 선택했다. 가족이라고 해서 꼭 괜히는 내면살까지 밝혀야 되나요?
초반에는 워낙 CF가 강했기 때문에 제가 연기를 안 하면 모를까 오히려 그냥 모델을 계속해라 내지는 그냥 MC를 해라 라고 권유하신 분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좀 그런 기로에서 저는 좀 나름대로 좀 슬럼프가 있었어요. 근데 연기를 계속 하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보여주는 이미지보다도 그 이상의 더 노력이 많이 필요했던 게 사실이에요. 나 광고에서 쌓아온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영애는 의식적으로 다양한 역할을 맡아 연기 변신을 위해 노력했다. 정말로 정명이 살았다면 본격적으로 연기에 뛰어든 95년부터 이영애가 맡은 역할들은 연기자로서의 자기 자신을 시험하기 위한 그녀의 선택이었던 것이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영희부터 집에 곧 도착한다는 전화가 왔다. 오늘은 마침 둘째 올케와 조카가 다니러 온 참이다. 엄마, 아빠, 떴다. 같이 올라가, 아빠. 같이 올라가? 선수는 주차를 해봐야지. 급한 거 없으니까 내가 주차할까? 아니, 내가. 지하오 몇 층인지 모르겠네? 지하오. 같이 올라가. 같이 가. 잡았어. 완전 멀었어. 아침. 아침이다. 잘 자랐니? 아. 잘 자랐니? 아니야, 니가 안 돼. 아이고, 저거. 잠을 많이 잤어? 잠은 방귀대로 병을 갖다 뜨니까. 병을 갖다 뜨니까. 그 아팠지, 아병아. 이리 자라. 내가 같이 와서 옷갈아 입고 올게, 엄마. 밥 먹어야 돼. 영애를 잘 따르는 오칠이는 영애가 옷 갈아입는 동안 문 밖에서 지키곤 한다. 집에 들어온 영애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체중 재기. 몸무게 또 늘었을 거야. 햄버거를 또 먹고 와서. 오늘 안 울었어? 안 울어, 울지 마, 나. 뭐야? 응? 응? 안 울었어, 언니? 왜? 뭐가 문제야? 아버지 친구들에서 온다는 걸 너무 잘 들었어. 아까 나 같이 식사를 했지, 지금 친구들하고. 왜 자꾸 우는 거야? 뭐가 문제야? 둘째 오빠네 딸, 하경이는 영애의 첫 조카. 하경이만 보면 밖에서 쌓인 피로가 다 풀리는 것 같다. 하경이 의자 하나 사야 되는데 애기인데. 그런 얘기야. 맞죠? 네, 맞어? 저렇게 머리가 안 자라지, 수치? 머리가 노란 머리야, 노란. 너도 노란 머리였어. 나도 그렇게 노랬어? 넌 너보다 더 노랗지. 더 노라가지고 그냥 뭐 양키라고 맨날. 사진이 없어, 사진이. 사진이 있을 거야. 그냥 꼭꼭 잡숴. 잡잖아. 하경이가 태어난 이후로 오칠이는 집안의 재롱둥이 자리를 빼앗겼다. 원래 오칠이는 집에서 부모님 두 분만 적적하실까봐 영애가 드린 어버이날 선물. 95년 5월 7일에 데려와서 이름도 구오칠이다. 애기는 좋아했었는데 막상 이렇게 조카 생기면 그렇게 좋을지 몰랐어요. 근데 처음 생기는 조카이기 때문에 저도 제가 그렇게 좋아할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너무 애기 이쁘고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는 생각은 없는데 이렇게 막 애기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거기다 그러면 별로 많이 안 넣고 책상 같은 거 여기다가 사와주고 책상은 여기다 놓고 책상은 여기다 놓고 지문하고 컴퓨터 놓고 그리고 여기 뭐 책꽂이 책꽂이 놓고 그러면 이런 거 다 세워주는 거 괜찮을 것 같아. 그래 그렇게 해서 지내놓고 그럼 이런 건 이사한 지 며칠 되지 않아 아직 영애네 집은 정리가 덜 끝났다. 어머니와 영애가 살림살이를 어떻게 놓을지 의논이 한창이다.
책상을 들여놓으면 이제 이거를 거기다 친일 해놓잖아? 근데 엄마는 액자 선물 받았는데. 아유, 너무. 너무 감사해서 어떡하냐. 감사하다. 아. 어떤 건지 나 모르겠어. 한번 보고. 이뻐라. 아주 영원히 키우는 기념이 남는 거네. 너무 이쁘게 선물 주셨네. 이거 이쁘지 않다. 선물로 받은 액자의 위치는 식당 벽으로 결정이 난 것 같다. 그래 해봐 니가. 여기 조금 높이 못이 박혔던 거니까. 아니면 그 위에 다시 박아도 되고. 거기서 괜찮겠는데. 너무 낫지 않나? 아 낫지 않아. 들고 있어봐도 엄마. 내가 영애는 집에서도 몸매 관리에 효과가 있다는 특수 슬리퍼를 신고 있다. 쉴 때도 긴장을 풀지 않는 것이다. 오늘은 모처럼 가족들이 남대문 시장으로 밤나들이를 가기로 했다. 나서기 전에 쇼핑 메모를 만드는 건 당연한 일. 아빠 거 바지 살까? 아빠 거 양, 저기 신발. 그래, 신발 좋아, 신발. 신발은 아빠 등산화 있으세요? 바지. 등산바지. 아, 나 저거 하나 살 거야. 뭐. 트레이닝 그저. 슈리닝 그래. 겨울 슈리닝? 슈리닝. 또 액세서리 하나 또 뭐 필요한 거 사고. 나이 많아도 청바지 편한 거 없나 봐. 근데 편한 게 좋아. 우리 시골 갈 때 입고 갈 거 잠깐 알아? 시골 갈 때 입고. 바지 같은 거? 그래. 뭐.